교재 지금 현재 218페이지 혹은 203페이지, 218페이지 보고 있어요. 요 내용 한 줄이 또 있죠. 요걸 비드 채널 declaration에다가 비디오 JS에다 추가를 할게요. 비디오 JS 이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채널 on 요렇게 하더라는 거죠. 채널 여기다가 요걸 조금 한 칸 올려놓을까요? 여기 예, 여기도 좋은 위치긴 합니다만 바람직하기는 조인 밑에다 두는 게 낫겠네요. Already 이렇게 이렇게 구성해놓을게요. 비디오 채널 on ping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ping은 제대로 현재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ping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방금 한 줄을 더 추가를 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표시가 되죠. 이전에는 리시버에서 그냥 비디오 디폴트로 처리하는 기능이고 지금 조금 더 깔끔하게 표시하는 방식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리시버 더 비디오 투 핑 1, 2, 3, 4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벤트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한 겁니다. 비드 채널 온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드 채널 온은 우리가 요 비드 채널 지금 현재 소켓 채널에서 비디오즈 비디오 아이디에서 조인을 한 거잖아요. 조인한 채널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올 때, 그죠? 그 메시지가 핑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컨솔로그 핑 컨트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표시된 것과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죠? 비드 채널 다시 비디오 채널 보시면은 조인하고 조인한 데서 마찬가지 비디오즈 비디오 아이디 현재 비디오 아이디는 2번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2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애노테이팅 비디오즈 지금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실제 이제 웹 브라우저 웹 페이지 상에서 이런 신호가 오가고 하는 메커니즘을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체인지에서 비디오 JS 역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JS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뭐가 내용이 좀 많아졌죠?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init 부분. init 부분에서 플레이 아이디와 비디오 아이디 를 불러요. 데이터 플레이어 아이디, 데이터 아이디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get attribute 데이터 플레이어 아이디라고 하는 attribute이 있는 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요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elemen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받으시 바랍니다. 진행되는 순서.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대략이나마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안 쓰고도 우리가 이 구성을 할 겁니다. 자,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죠. 먼저 앱.js에서 우리가 getElementById에서 비디오라고 하는 엘리먼트 아이디가 있는 페이지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요 페이지입니다. 그죠? 여기 안에서 이게 지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플레이 아이디, 데이터 아이디 가져오는 거죠. 그건 템플릿 부분에 있습니다. 템플릿에 show html 들어오시면은 데이터 플레이 아이디 데이터 있죠? 데이터 플레이어 아이디. 그죠? 요걸 데이터 아이디. 데이터와 아이디를 합쳐서 데이터 아이디가 되고 그리고 데이터와 플레이어 아이디를 합쳐서 데이터 플레이어 아이디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아이디와 비디오 아이디 지정을 하고 소켓 커넥터하고 이닛에서 비디오 아이디 넣고 플레이어 이닛입니다. 마찬가지 플레이어 부분에 들어서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콜백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마찬가지 element by id에서 메시지 컨테이너, 메시지 인풋, 메시지 서브미트를 다 불러왔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소켓 채널 이진과 동일하고 하나 추가된 것이 포스트 버튼의 Add Event Listener를 뒀어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Event Listener를 해서 요구에 실행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버튼은 화면에서 보시면은 밑에 이게 포스트 버튼이죠. 여기 이벤트 리스너를 넣은 거예요. 넣어서 그걸 클릭했을 때 그럴 때 요 메시지 인풋 밸류와 커런트 타임, 플레이어의 커런트 타임을 불러와요. 플레이어의 커런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가 동작할 때 여기 현재 시각이 표시되고 있죠. 쭉 보이시죠? 시각 표시되는 거. 요게 커런트 타임입니다. 요 커런트 타임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건 플레이어 모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고 자, 그런 다음 어디 갔나요? 크런타임 불러오는 것이고 그것이 에셋들합니다. 에셋들하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메시지 인풋의 밸류 그 부분은 여기서 메시지 인풋 여기 있는 밸류입니다. 여기에 헬로우라고 넣죠. 포스터 클릭했죠. 포스터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게도 우리가 구성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헬로우를 클릭하니까 밑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body hello at 43836 그죠? 43836 밀리세컨드입니다. 43.836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가 43.836이라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에서 시각을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body는 hello이고 body hello at 43836 요 데이터가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그죠? 해서 푸시해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비디오 채널 푸시입니다. 마찬가지 이 푸시도 이전 푸시와 마찬가지로 얘가 하는 역할은 sender message to 누구에 보내는 거예요? 피닉스에 보내는 거예요. 피닉스 채널 그죠? 채널에서 클라이언트도 보낼 때도 푸시이고 반대로 클라이언트에서 채널로 보낼 때도 푸시입니다. 그래서 new annotat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페일로드 페일로드는 바디와 앳 이 부분이죠. 그리고 보내자마자 바로 리시브를 해요. 리시버. 리시버는 뭐냐니까 채널이 데이터를 받고 뭔가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응답을 할 때 에러를 응답했을 경우는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인풋 배류를 다시 초기화하라는 거죠. 그죠? 그 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채널 조인은 동일하고 그리고 랜드 애노테이션은 지금 일단 빠져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구성을 해야지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지금 얘는 핑을 지금 받고 있네요. 그 핑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핑 살아있는 거 여기 살아있죠. 요게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코드도 지금 우리가 구성을 했던 비디오 JS의 이 코드에 맞춰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new annotation이라고 하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게 될 텐데 피닉스 채널로. 그럼 피닉스 채널의 이 new annotation이라는 이 내용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보실까요? 상당히 재밌죠. 카운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5, 16, 17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운트에 동작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비디오 채널에서 얘예요. 얘가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소켓의 어자인이 해서 소켓 어자인에서 카운트 값들을 바꿔주고 있죠. 처음에 1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플러스 1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게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다시 비디오 체인지 바꿔줬으니까 이번에는 요것을 비디오 체인지 여기 제 비디오 JS를 한 번 더 바꿔줬네요. 요 내용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바로 채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채널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JS 내용을 한 번 더 바꿔주는 거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이전과 또 달라진 걸 볼까요? 여기는 이전 조금 전에 본 것과 동일하고 조인도 동일한데 요걸 넣습니다. ESC/STR 해서 Create Element by div라고 엘리먼트를 만들고 그죠? 다음에 append child에서 child의 create text node str str로 text node를 만들고 이 div에 append child하고 다음에 div에 in html을 return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특히 html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랜드 애노테이션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랜드 애노테이션 여기서 이 esc 얘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고 있나요? in HTML에 데이터 시크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죠.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this의 ESC니까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at은 시각이죠. 시각. 비디오 플레이어 타임, 플레이어의 타이밍, 플레이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user username. 유저 지금 현 그러니까 랜드 애노테이션을 호출할 때 전달받은 요 유저 바디 앳 요 세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유저 네임 그리고 또 ESC의 바디 바디와 앳 유저 바디 앳 요 세 가지를 in HTML 통해서 메시지 컨테이너에다가 담는다는 말입니다. 메시지 컨테이너는 지금 보이는 요게 메시지 컨테이너입니다. 애노테이션 부분 이 부분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완전히 이해는 안 된다더라도 대략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쓰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외에 다른 부분들로 이걸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바스크립트를 이미 잘 아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여기 있는 코드를 꼼꼼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모른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거나 useBodyAt 얘를 랜드 애노테이션 그죠? 비디오 채널 new annotation 채널 on 얘긴 이거는 어디서 날라오나요? 얘가 날라오는 것은 이것은 from 메시지 from 비디오 채널로부터 나온 겁니다. 채널 in Phoenix of Phoenix 피닉스가 비디오 채널에서 이러한 new annotation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판스를 보내줘야 돼요. 그죠? 리스판스를 보내주는데 이 리스판스가 뭐냐니까 user body at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맵을 보내줘야 되겠죠. 맵을 보내주면 이 맵을 받아서 지금 이 클라이언트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이 맵을 받아서 이것을 render annotation에 던져주고 render annotation에 던져주면 얘는 요 리스판스 피닉스로 받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이 애노테이션에 있는 이 창에 적절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일단 비디오 채널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비디오 채널이죠. 그래서 비디오 채널 내용을 복사를 해서 다시 바꿔주죠. 자, 어떻게 됐나요? 핸들 인입니다. 이번에 핸들 인포가 아니라 핸들 인은 특정한 우리 젠스버 동일합니다. 그죠? handle in은 어떻게 하나요? treat specific 특정한 메시지다. messages from client. 그죠? 어떤 게 특정한 메시지냐니까 바로 이런 게 특정됩니다. 앞에 new annotation 같은 이런 아톰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new annot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 붙어 있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handle in 얘가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파람 소켓 고성하고 이번에는 푸시가 아니고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샌더 메시지 그죠? to all client enter the room이죠. 어떤 룸이냐니까 요 룸입니다. 이 룸. 이 룸에 들어간 그죠? join the room. 어? join the room입니다. 조인 더 룸에 입장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브로드캐스트죠. 푸시가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 소켓과 더불어 new annotation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이 부분이 body user body at 해서 user는 username은 unknown이라고 넣었고 body는 파라미터에다가 그냥 body 그리고 at parameter params at입니다. param에 있는 at이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handle in new annotation에서 전달받는 파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보시면은 push 있죠. push 비디오 채널 push new annotation에다 payload 돼 있잖아요. 요 payload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 부분이죠. 요게 어디로 전달되냐니까 좀 전에 봤던 비디오 채널의 파람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죠? at과 body 두 개를 전달받았고 유저는 전달받은 게 아니에요. 유저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또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서 요 내용을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면 비디오 JS는 마찬가지 이번에 받았죠. New annotation 받아서 받은 것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는
동작하는 게 달라지겠죠. 이전과 다르게 다시 리로드 하고 헬로우 하고 맞아. 퍼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헬로우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여기 시각이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시각이 지금 헬로우가 지금 플레이어의 제로 시간이네. 만약 이 정도 시각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굿모닝 해서 스펠링 틀렸네. 근데 또 굿모닝 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헬로우와 굿모닝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딱히 지금 표시되는 거 없습니다만은 얘는 시각이 00초에서 입력된 것이고 얘는 굿모닝 얘는 이 시각 지금 현재가 3분 38초 시각대에서 입력됐다는 정보가 어디 표시가 되느냐니까 S에 표시가 됩니다. S에.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활용은 하지는 않고 있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정보를 같이 우리가 지금 담아둔 겁니다.